다시 작업을 준비하는 광부들. 금광 안에서 사용하는 정을 불에 달군다. 불에서 꺼낸 정을 익숙하게 망치로 두드린다. 마치 대장간을 연상케 하는 작업. 수없이 금광석을 깨느라 무뎌졌던 정을 다시 정비하는 것도 광부들의 몫이다. 준비 작업을 마치자 광부들이 좁은 금광으로 들어간다. 광부가 내려간 금광 아래 시륵 같은 어둠만 보인다. 굴을 파면서 벽이 무너지지 말라고 만든 지지대를 발판 삼아서 능숙하게 내려간다. 수직으로 내려가고 나면 다시 좁고 낮은 굴을 무릎걸음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또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굴. 몸을 틀어야만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좁다.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광부는 이제 다 왔음을 알린다. 꿀꿀꿀꿀 싸지 않습니까? 네? 아, 순다. 땅굴의 안쪽에서 광부들은 작업을 시작한다. 금광에 들어오는 인원은 굴의 크기에 따라 매번 바뀌는데 작은 굴은 2명, 큰 굴은 10명까지 한 팀이 돼 들어온다. 좁고 어두운 굴 안, 이제 광부들의 망치 소리만 들린다. 이런 재래식 채굴 과정에서는 금광석을 찾는 광부들의 눈이 중요하다. 원석에는 황금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금 매장량은 세계 6위. 슬라웨시 섬에 황금이 파묻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995년 대형 공장들이 설립하자 마나도의 골드러시가 시작됐다. 돌을 캐기 위해 무거운 망치를 들고 장시간 팔을 휘두르는 일은 강한 체력을 요구한다. 망치질이 거의 다 되면 돌과 정이 함께 광부의 발밑으로 떨어진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긴장과 힘든 노동으로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자폐 그 소리 들리라. 헤드랜턴 하나에 의지한 열악한 환경. 도대체 얼마나 캄캄한지 제작진의 조명을 꺼보았다. 그야말로 암흑이다. 광부들은 이 작은 불빛으로 어둠 속에서 금맥을 찾고 자신들의 발밑을 확인하고 금광석을 캐내고 있었다. 좁고 답답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광부들은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었다. 망치질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금광. 농사일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웠던 스와르노 씨는 아들과 함께 이곳 마나도로 금을 캐러 왔다. 줄곧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 사야는 바빠 사야 cari nafkah hanya untuk keluarga di rumah. Di rumah. 금맥을 따라 금광석을 캐는데 위쪽으로 망치질을 하면 팔도 아프지만 떨어지는 돌가루도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 팀에 겨운 스와르노 씨의 일을 아들이 대신한다. 아버지는 미안하면서도 든든한 마음이 든다. 어느새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아들 판결은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지만 스스로 아버지를 따라왔다. 아들의 기특한 마음이 안쓰러운 스와르노 씨. 이니 하나 다 부꼴 이니 lagi. 이니 dia. 아, 반다. 금광석을 캐내면 자루에 담고 옮기는 것도 일이다. 한 자루에 25kg씩. 아직은 거뜬하게 자루를 들 수 있다. 쿠앗. 쿠앗. 아, 미눔. 미눔 꺼내면 사피. 종일 돌을 깨부수고 날카로운 돌먼지에 시달린 이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은 사막에서의 오아시스보다 반갑고 달콤하다. 어린 거래. 이게 보러 가야 돼? 이거 플레비. 아? 이거 플레비. 플레비. 1톤의 광석에서 5g 내지 6g 정도의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25kg짜리 자루를 40개는 채워야 고작 5g 정도의 금을 얻을 수 있다. 그자 양 두 orang itu. Iya, 30 karung begini juga. Wah. Panggalan ini. 언제 굴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 종일 일해도 얻어낼 수 있는 금은 5g도 안 된다는 얘기. 좁은 공간. 금광석을 가득 채운 자루는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진다. 입구에서는 목욕탕처럼 수증기가 올라온다. 이 가느다란 긴 줄은 굴 안으로 들어가는 산소 공급줄이다. 아, tetap biasa ada udara, ada sudah tumbusan, ada tumbusan biasa. Pendingin. Pendingin ini, tambah pendingin. 500여 개가 넘는 루방 밑의 금광들은 서로 얽혀 있는 구조라서 산소 공급에 문제가 없다지만 광부들이 내뱉는 숨과 높은 온도 그리고 습기로 가득 찬 금광에 산소 공급줄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다. 줄이 닿는 곳까지 옮긴 자루를 이제 지상으로 올리는 일이 남았다. 줄을 흔들어 자루를 올려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기계를 가동시키고 줄을 감는 광부. 이렇게 기계로 자루를 옮기는 루방은 그나마 규모가 큰 곳에 속한다. 흔들흔들 자루가 올라가는 모습이 위태롭다. 생각을 잤두. 응가 우다 pernah celaka ada enggak? Sudah pernah? Belum. Ah masih belum. Oh pernah. Karena di kepala. Oh gitu. 워낙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일이라 사람이 일일이 줄을 감아줘야 한다. 두세 자루씩 줄줄이 올라오는 금광석. 자루가 올라오면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금광석을 꺼내 잘게 부순다. 같은 무게의 원석에서 얻을 수 있는 금속 양이 구리는 0.51%, 반면 금은 0.00001%에 불과하다. 금과 구리의 차이는 약 5만 배. 금을 얻기 위해 부수어야 하는 원석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광부들은 몸 곳곳에 상처를 얻는다. 금광석을 잘게 부순 이유는 자루에 가득 담기 위해서다. 소가 제련 공정으로 금광석을 운반할 때 한 자루당 운임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Orang enggak mau pikul. Kan banyak yang pakai sapi. 짐을 나르는 소 옆에는 주인이 항상 따라붙는다. 소를 주시하면서 연신 희하는 소리를 내는 주인. 바야 sapi jalan. Usir sapi. Ya. Nanti kan dia kalau macam ini teramblang. Dia jalan, iya. 제련 공장까지 실어 나르는 길도 만만치 않다. 원래는 농사를 짓던 소들이 금광이 생기면서부터 금광석을 나르는 일을 맡게 됐다. 얼마나 길이 험한지 소가 진흙을 온통 뒤집어썼다. 오, tiap hari, bos, ya. Dorang piara itu dia, dorang ini nanti bagi dua. Bahagi dua pendapatan itu bahagi bayar. Jadi itu. Berapa banyak? Ya berapa banyak bahagi. Berapa? Ya setengah dorang setengah karena dorang yang tiara. 금액만 따져보면 고소득인 것 같지만 여러 날 일한 자루를 모아 한꺼번에 운반하기 때문에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제련 공장에 도착한 금광석은 기계로 더 잘게 부순다. 금광석을 캔에 재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금맥을 판다고 당장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모래처럼 잘게 만든 원석을 트럼멜이라는 회전식 원통체에 다른 돌과 함께 넣는다. 그리고 순이 들어간다. 그 안에 물을 넣는다. 그리고 3시간이 넘게 기계를 돌려. 기계 안에 들어간 금광석에서 금이 분리되는 과정은 이렇다. 원석이 돌과 함께 통해서 돌면서 그 마찰로 금가루가 떨어져 나온다. 이때 다른 물질과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진 순이 금과 결합되면서 합금 상태인 아말감이 형성되는데 이 같은 제련 방식을 아말감법이라고 한다. 기계가 다 돌면 안에 내용물을 빼낸다. 작은 금덩어리는 아직 순의 색깔을 띠고 있다. 이것을 꺼내 다시 한번 손으로 비틀어주는데 이는 순 합금인 아말감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다. 금은 희귀한 데다 보관과 운반이 쉬워 어떤 경우에도 그 가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몸에 해로운 수은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는 직원. 그의 삶이 그만큼이나 열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Karena dia masih dibungkus air perak, air raksanya. Tangkapnya kan pakai air raksa, toh? Nanti udah dibakar baru dia kuning. 그리고 아연 가루를 넣고 가열한다. 유기 화합물의 침전제, 환원제로 쓰이는 아연 가루는 품질이 낮은 금광석 등에서 금을 뽑아낼 때 쓴다. 드디어 금이 나와. 수많은 이들의 땀으로 만든 금. 이게 60%. 이게 8g. 가격이 얼마? 가격이 300,000. Per gram 300,000. 마나도에 작은 금광들이 수백 개가 들어서면서 주변에는 소규모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겼다. 금의 순도와 무게를 재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먼저 순금을 긋고 그 위에 질산용액을 떨어뜨려서 선이 얼마나 명확한지 불순물이 떨어지지 않는지 눈으로 살펴본다. 여기에 금 순도에 따라 시세를 매겨 가격을 결정한다. 4,424. 어두운 굴 속에서 이 순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감사합니다.
rasanya ya, lumayan Pak, senang Pak. Iya. Kalau untuk ini ya mungkin pakai biaya-biaya hari-hari, ada juga pakai ongkos-ongkos orang-orang kerja Pak.그날 오후 가족을 위해 아버지와 함께 금강으로 온 어린 광부 판비가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간다. 금강 안으로 들어오는 일, 들어와서 금강석을 캐는 일, 박해놓은 원석을 자루에 담아 나르는 일,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일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판비와 아버지가 지친 몸을 이끌고 나란히 굴 밖으로 나온다. 부자가 나란히 몸을 씻는다. 목숨을 건 위험한 작업장에서 고된 노동과 긴장된 순간들을 함께 넘긴 부자는 누구보다 사이가 애틋해 보인다. 아버지의 등을 닦아주는 판디. 혹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핀다. bagus kerja bagus dua-dua bagus sama-sama tahu kerja toh jadi bagus. 허기가 밀려오는 시간. 힘든 노동을 하는 광부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요리를 자주 먹는다. 아버지 스와르노 씨가 은근슬쩍 생선을 아들의 밥그릇에 올린다. 아버지를 따라 깊은 굴에 들어가는 어린 아들. 스와르노 씨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프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을 나이. 아들은 다 포기하고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두 부자 앞에 음료수를 건네는 사람. 스와르노 씨의 첫째 아들이다. 삼부자는 함께 금을 캐러 금강에 왔다. Bapak dan adik saya di dalam, kami khawatir karena apabila terjadi apa-apa, mereka kan bapak dan adik saya. 서로를 걱정하는 삼부자는 집에 두고 온 또 한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다. Dapat ingat, jadi dapat ingat, lihat. 사진을 찍을 형편도 안 돼, 신분증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니 maksudnya asik dan semangat tambah kuat ya rasanya ingin pulang bahwa jadi hasil cukup banyak. 금광안 매캐한 흙먼지도 무거운 망치도 힘든 노동도 다 참을 수 있지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참기가 어렵다. 고단한 광부들의 몸은 천근만근 무겁다. 다음 날 아침, 광부들이 다시 금광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다. 이 루방의 막내 브라이언도 오늘 처음 금광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카를 이곳에 데리고 온 삼촌 요르가 브라이언을 단단히 챙긴다. 익숙하게 굴 입구로 들어선다. enggak karena kalau takut nanti jatuh. 야, 돼. 야. 삼촌의 눈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브라이언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금빛 미래를 꿈꾸는 어린 광부의 도전이 시작된다. Dari belajar. Bukan DP keberanian ada. 단 몇 그램의 금을 캐기 위해 굴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고단한 삶을 이어가려고 오늘도 어둡고 답답한 지하에서의 노동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 이들이 금광에서 캔 금은 단순한 금이 아니고 보석도 아니다. Untuk keperluan untuk kebutuhan, Pak. Kebutuhan rumah tangga. Kalau mau kerja, Pak, enggak menentu. Kalau kan sampai habis tambangnya baru berhenti. 누구보다 치열하게 온몸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황금빛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